안녕하세요. 해석 블랙박스 시간입니다. 네. 맞춰서 하면 알아서들 인사를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가 했어요. 아, 했어요? 네. 오늘은 이제 블랙박스를 보려고 하는데 요즘에 제가 좀 별로 성적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어떤 성적이요? 이제 블랙박스를 좀 보고. 아, 네. 그래도 제가 몇 번 했으니까 요거는 누구의 과실이 좀 더 크다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냉정하게 똘똘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 네네 한번 줘보세요. 네. 골목길인데요. 엄마! 이거 보세요 여러분. 네, 요거 개문. 네. 개문? 문을 열었다고. 네, 개문. 네, 아, 개문 사고네요. 개문 사고. 이것은 글쎄요, 문 연 사람이 잘못했죠. 택시도 몇 대 몇? 몇 대 몇? 몇 대 몇? 네. 그러면 이거는 그래 7대3. 7대3? 누가 7이에요? 문 연 사람이 7이야. 문 연 사람이 7.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조심해서 가고 있거든요,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7을 줬어요. 사실은 8을 주고 싶지만 네. 7을 줬어요, 제가. 조금 좀 양보해서. 네. 네, 7.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은? 한번 천천히 한번 좀 끊어서 한번 볼게요. 자, 아까 봤지만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잖아요. 네. 그렇게 빨리 뭐 이동하고 있는 것 같진 않고요. 자, 문이 열리는 순간 왜 안 봐?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저기 몇 미터 정도 앞일까요? 몇 미터? 5미터? 5미터? 5미터 정도? 네. 제가 봤을 때는 저 블랙박스 운전자가 네. 저 사고 못 피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100대0. 그 문 연 사람이 네. 100% 잘못한 게 아닌가. 100% 안 된다며요. 1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없어요. 그러면 미리 얘기를 하지. 나 이쪽 좀 줘야 되는 줄 알았지. 저는 이쪽이 10이에요? 그럼 다 잘못했다? 네, 네. 저는 그 이 사고 못 피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운전자는 피하기 어려웠다라고 생각 들어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변? 저도 100대 0이요, 10대 네? 0인데요. 왜냐면 왜냐면 일단은 지금 후미진 골목길이에요, 그죠? 골목길이고 어떤 차든지 실은 나올 수 있고 또 어떤 보행자든지 나올 수 있고 이런 도로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는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지금 문을 열었던 저 차량은 심지어 그 흔한 비상등조차 켜고 있지 않았어요, 그죠? 이 차는 실은 아주 멀리서부터 보이는데 만약에 저 차가 저 지역에 뭔가 이제 주차를 하고 내리는 차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지금 브레이크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분명히 표시가 보였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가만히 있다가 그냥 아무 주의를 살피지 않고 많이 문을 열어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거리가 거의 한 5m 정도 부근에서 문을 열었다면은 지금 어느 누가 저거를 감지하고 사고를 피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100대 0 정도였던 그런 면책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긴 이 블랙박스 운전자가 지금 저기 앞에 보면 SUV가 후진을 네.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충분히 속도를 줄였거든요. 네. 그러면 저 아저씨가 일부러 문을 열었나? 그럼 보험 사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아까 김 변호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상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차는 그냥 완전히 운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주차된 차량이에요. 네. 사람이 있다라는 것도 인지를 몰라, 그치? 응. 사람이 튀어나올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네. 그러면 내리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 차에서 내릴 때 당연히 왼쪽이 차도잖아요. 차들이 네. 다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왼쪽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고 열어야 되는데 너무 근접거리에서 갑자기 문을 열어버리니까. 근데 실제 뭐 보험사나 이런 데서는 아마 뭐 저희 블랙박스 차량도 막 잘못이 있다. 아니면 또 저기 내린 그
승객 있잖아요. 네. 네. 저분이 뭐 왜 10대 0이냐 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실제 그 최종 판단이 예, 10대 0으로 해서 이루어질지 뭐 그거는 좀 의문이 있긴 한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사고는 운전자가 잘못한 거를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그냥 가고 있었는데 근데 선생님 네. 만약에 택시에서 네. 제가 내려요. 근데 분명히 뒤에 보면은 네. 오토바이 올 수도 있다고 이렇게 뭐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근데 네. 내리다가 문을 꽝 열었는데 오토바이가 팍 지나가서 부딪혔어요. 그런 사고 많죠. 그러면은 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잘못인 거예요? 아니면 택시 기사의 잘못인 거예요? 오토바이 운전자의 잘못인 거예요? 세 사람의 과실이 경합을 하죠. 운전자, 그러니까 그 택시 운전자가 뒤를 보고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하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주의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자도 잘못을 한 거고요. 그다음 나도 운전자도 잘못했고. 네, 네, 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런 거를 보는 걸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승객도. 네, 승객도. 네, 그래서 자기가 그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에 대한 과실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네. 그 택시는요. 네. 항상 문이 열리는 차예요. 예.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교차로든 뭐 횡단보도든 주정차 금지된 구역에서 어떤 정차는 좀 문제가 되겠지만 비상등을 켜고 승객을 승하차 시키는 거는 택시의 일이란 말입니다. 택시는 쉽게 개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누구나 예상하고 있는 차예요. 특히나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그 부분에서는 오토바이 과실이 조금 더 중하게 잡힐 가능성이 있죠. 사실 그 뭐 어떤 분들은 뭐 이제 문이 열릴 수도 있으니까 뭐 이제 경적으로 인다거나 뭐 그렇게 뭐 그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니 뭐 주차돼 있는 차 지나갈 때마다 다 빡빡할 수 없잖아요. 그쵸? 맞아요. 지금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제가 이제 말할 게 생각이 났어요. 아 이제 생각났어요? 아 요새 자꾸 깜빡깜빡해요 이제. 마흔이 넘어서 그래. 아직 만 40이 안 돼서. 자 지나가는데 자 이 블랙박스 차량에게 지금 요구되는 주의 의무가 어느 정도일까요? 블랙박스 차량이요? 옆에, 천천히 조심해서. 그렇죠. 옆에 차량한테 안 받치고 천천히 잘 주행하는 것. 그 정도 이상을 더 바랄 수 있을까요? 잘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실은 개문 사건의 경우에는 뭐 2:8, 뭐 1:9 뭐 이런 식으로 좀 인정이 되는 경향도 있지만 여기서는 면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한 이 정도, 그러니까 한 10m 이상 뭐 되는 거리에서 문을 열었다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네. 운전자가 그거 피해한 지 맞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너무 피할 수 거의 브레이크를 바로 밟았어도 충돌을 피할 수 없을 정도 거리에서 그냥 확 문을 열어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운전자한테 과실을 부담시키는 어려워. 저건 자동주행 차량이라도 사고 나요. 이 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서 이제 내리는 사람이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나의 안전이 걸려 있으니까요. 우리가 좀 더 한 번 더 보고 오나 안 오나 확인한 다음에 문을 열도록 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이런 영상들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네. 이렇게 사고가 날 수 있구나라는 거 한번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내릴 때 한번 저 사이드 미러로 네. 뒤로 한번 살펴보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